책상에 편안하게 번외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머니 번 스타일인데요. 우선 부드러운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시폰 소프트 왁스를 소량 덜어서 머리 도포하고요. 좀 펌기가 없거나 머리가 너무 플랫한 분들은 이렇게 왁스의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더 쉬운 머리 스타일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손으로 빗질을 하고, 빗질을 한 상태에서요, 이 정중앙, 목덜미 정중앙에서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다가 커브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머리를 위로 살짝 올려주시면 이렇게 또아리가 만들어지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또아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요, 고무줄을 쓸 거예요. 근데 고무줄은 이렇게 얇은 고무줄이 더 힘이 좋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좀 두꺼운 고무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약간 이렇게 번을 만들거나 업스타일 할 때는 오히려 얇은 고무줄로 힘있게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린이 전용 되게 얇은 고무줄이 있어요. 유아 전용 고무줄 이런 거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아주 딱 묶었어요. 묶고 나서요, 이 깃털같이 남기는 이 머리 있죠? 이 머리를 지금은 롱 미디움 기장이에요. 이런 기장은 그냥 살리셔도 나쁘지 않고요. 너무 길어서 많이 나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 바퀴 돌린 다음에 10분으로 밑에를 고정해 주셔도 좋고요. 네, 저는 그냥 포인트상 살릴 거예요. 그럼 머리가 너무 좀 플랫하잖아요. 볼륨을 살릴 땐 기본은 처음에는 볼륨 없이 했다가 나중에 머리를 한 올 한 올 빼면서 텍스처를 만들면서 볼륨을 형성하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필요한 부분에 약간의 결감을, 머리가 무거워 보이지 않게 볼륨 스프레이 이용해서 조금 고정을 해주면서 좀 볼륨을 빼주시면 도움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때는 소심한 마음으로 하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고, 잔머리가 떨어지는 머리는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리셔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렇게 살리셔서 좀 소프트한 느낌들, 그리고 좀 유니크한 번웨어 시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